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례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계신데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방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또 가정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주목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지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은은새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 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했던 21세기 미국 땅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에 일어나여 전에는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학교에 모여서 공부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관중 없이 실시되는 스포츠 경기들, 어느 곳에서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낯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을 너무 당연히 쉽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소소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자신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전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고 찬양을 통해 힘을 얻는 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주님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VKCC 모든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최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불과 몇백 년 전에 진짜 있었던 우리 교회 역사들을 봅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여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며 전쟁을 일으키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요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가 성숙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떠난 일이 없게 붙잡아 주시며 말씀 안에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이은주, 남아공 허창식 허성분, 북한의 한덕수 한문양, 한국의 이수진, 우간다 김홍덕, 멕시코 김홍인 선교사 또한 개혁신학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 좋은 VKCC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가정예배 830과 EQT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주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 깊은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 각각의 심령이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심 감사합니다. 예, 멕시코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예, 선교 헌금,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십일조 헌금과 주일 헌금, 예,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똑같은 일상이지만 또 새로운 은혜로서 채우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들 가운데 늘 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나만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키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가을학기 성경 공부 이제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녹화를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전체로 다 올리면 그냥 또 그런 게 되니까 원하신 분들만 말씀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톡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카톡 기능을 많이 알고 있는데 강의하랴 또 이거 하랴 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할 때 음소거를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음소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코로나 수칙 잘 지키고 계신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 신앙을 연단하는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을 어떻게 혼자서 꾸려나갈 것인가. 지금 이 훈련 기간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사실은 아무런 외부의 핍박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 하나 잘 추스리는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가정예배에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 다 우리의 신앙을의 척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이 이제 우리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주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정말 복된 이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이 시간 우리 회중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은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나라 말을 번역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미 그때 한글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글 성경 번역은 두 가지 루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방 루트와 남방 루트인데 이 북방 루트는 중국이 중심이죠. 이 중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 선교사들이 만주, 중국 만주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온 케이스고, 남방 루트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왔던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 선교부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만주에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 땅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조선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외국 사람과의 교류를 금지시켰습니다. 외국인은 중국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면 내통죄로 감옥에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종교를 허용하지 않고 외국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만주 땅이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1년 정도 걸려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당신이 돈 얼마, 일당 얼마냐고. 일당이 10배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성경 번역을 해요. 이 이응찬 씨가 알고 있는 한글은 한 500단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응찬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주 땅을 오고 갔는데 이 서상윤은 한 5천 단어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서상윤이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티푸스에 걸리는데 장티푸스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주막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서양 의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간호를 해줘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상윤이 생각하기에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함께 도와주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서상윤 씨가 원래는 평안도 사람이니까 성경 번역도 평안도 사투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제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래 내게 목자 니끼니 내가 뭐래 캥길 게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단한 성경 번역이었죠. 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서상윤 씨가 신앙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 당시 세례받으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은 망설입니다. 아이, 괜찮다고. 그냥 성경 번역만 하면 된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의 신앙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이 서상윤 씨와 또 몇 사람이 같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한글 성경이 발간되게 됩니다. 영국 성서공회는 서상윤 씨를 비롯한 그 몇몇 사람들에게 권서 전도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뭐 그 당시는 이거 걸리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한편에는 주역을 들고 한편에는 성경을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책을 팔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황해도 소레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들어와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레에 있던 교회가 그 언더우드를 초청을 합니다. 세례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의주에서 또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33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서울에서는 서상윤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언더우드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풀렸던 그런 상황이죠. 한국의 선교 역사의 특징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주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독점되어져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영국의 성서공회와 서상륜과 그 외 많은 그 권서인들이 합해서, 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합해서 복음은 연대되어져서 함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함께하며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연대라는 겁니다. 오늘은 연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비복음적인 바이러스 같아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복음은 함께하며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복음의 연대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교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교제의 축복. 교제의 축복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렇지만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교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 복음의 연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교제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돕고 함께하던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교류하는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시점이 어떤 시점인고 하니 얼마 동안 빌립보 교회와 교류가 끝났댔는데, 끊어졌댔는데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와 교류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둘 사이의 교류가 끊어진 것은 빌립보 교회 내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두 세력 가운데서의 갈등.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다 여성 명사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들의 발언이 좀 셌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갈등은 복음의 연대를 약화시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죠.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내에 복음의 연대만 약해질 뿐 아니라 바울과 복음의 연대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연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연대도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교제하고 교회가 하나로 모인다는 것은 복음의 연대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주 소중한 문제입니다. 문제와 갈등 앞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이 시각이 참 중요해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를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도계는 지금의 온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몇 도? 몇 도? 보여주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는 온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지금의 온도를 조절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른편 내 그 온도 조절계를 보면 위에 있는 것은 현재 온도고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세팅하는, 조절하는 온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동안 복음의 연대가 흐트러지고 끊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온도 조절계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온도계로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들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강력한 복음의 연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을 보면요, 복음의 연대의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복음이 연대되어지는가? 14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복음의 연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보세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함께 참여했다는 단어를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와 동조하다, 참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함께 동조하는, 함께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바울 복음의 시초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복음의 시초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가잖아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를 떠날 때에 그들이 헌금하면서 바울의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 두 번을 더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기에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멈추어 있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피로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복음의 연대는 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헌금이라고 말하면 조금 무슨 또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달 동안 직장에 가서 일하면 직장에서 뭘 줍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자, 한 달 동안 일했다는 것은 한 달 동안 내 생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생명의 대가로 뭐를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생명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연대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그냥 돈만 달랑 던져주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간다는 겁니까? 내 생명이 함께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내 정성이 가고 나의 관심이 함께 가는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달랑 던져주는 데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는 그 헌금들이 정말 내 생명이고 내 정성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단지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말 그 사람이 생명값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도와줬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축복하시고 그 생명값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모습,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연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의 연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대의 방법이 나왔고 연대하는 모습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들이 교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기껏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건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이것을 보면 헌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연대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고 풍부할까? 사실은 그 바울은 그 물질적인 부분을 조금 초월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가운데 다 처할 줄 알아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족할 때, 자족한다고 말했을 때 힘들고 궁핍하고 비천할 때 자족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풍부하고 배부를 때 자족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자족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풍부하고 배부를 때 무슨 자족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자족이 필요한가?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더 어려운 게 풍부하고 배부를 때 자족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어떻게 자족해야 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그 돈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넉넉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지 않습니다. 뭐로 자족합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족해요. 그런데 풍부함 가운데서도 자족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장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 사실은 양편에 다 필요한 중요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이 풍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헌금과 도움이 필요 없냐? 어떨까요? 18절 중간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보세요. 여기서 풍족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했다. 앞에는 나는 이미 풍부한 사람이다. 또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더라고요. 첫 번째 풍부하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말이고 두 번째 풍족하다는 말은 흘러넘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에 그 은혜가 넘쳐흐른다는 거예요. 넘쳐흐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풍성함은 넘쳐흐르는 풍성함입니다. 나 혼자 그냥 풍족함을 갖고 있고 나 혼자 그냥 풍족한 걸 누리고 나 혼자 넉넉한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연대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그것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 나는 하늘 샘이 되어져서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교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넘쳐 흐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클레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물을 보낸 사람은 이전보다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방되어져 있기에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와 불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 이전보다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주고 헌금을 하고 누군가가 도우면서 연대할 때에 함께 협력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은사를 펼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 한글 성경은 한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 두 단어더라고요. 좋은 냄새의 향기 그런 뜻이. 좋은 냄새의 향기. 이게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향기로운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럴 때는 소제가 포함되어지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도움, 그 협력, 그 복음의 연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도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신다는 겁니까? 향기로운 제사로 받는다는 것. 그것을 귀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빌립보 성도의 도움과 협력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19절에 나와요. 이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한글 성경 조금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도 앞에 하나 뭘 좀 포함시켜야지 좀 더 분명해서 쉬운 성경 번역을 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조금 쉽죠? 번역이 쉽죠? 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연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되 어떻게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것. 제가 지금 뭐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가운데서 풍족히 채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고 이 풍족함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의 연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함께 교제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 때에 유명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롬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일 군인인데 그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작전과 용병술로서 영국 군대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독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적국인 영국의 처칠 수상마저도 이 그 롬멜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는 우리의 상대에게는 무척이나 용감하고 유능한 장군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평가를 해도 된다면 나는 그를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처칠이 남의 그 적국의 그 장군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장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 빼앗았던 전쟁 그 땅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면서 북아프리카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보급의 문제였습니다. 이 롬멜이 워낙 빠르게 진격하다 보니까 보급로가 멀어져서 이 문제도 하나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미국의 공군력이 오면서 그 보급로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독일에서 오는 그 보급선들을 다 격추시켜 이 격침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장군도 탄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죠?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면서 그 유능한 롬멜 장군도 보급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연대되어진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함께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때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욕심은 더불어 망하는 길이지만 나눔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에 함께 할 때에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이지 못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무엇인가 하니 야,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늘 모일 때마다 아 이건 뭐 그냥 늘 모이는 거 골치 아프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해요. 아, 교회 모이면 골치 아프다고. 아,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골치 아프다고. 그런데 안 모여보니까 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은 큰 수확이라는 게 있다면 야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모이지 못한다고 복음의 연대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교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의 연대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제가 정말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치 않습니까? 야, 우리 벨리 커뮤니티 교회 모일 때 야, 거기서 향기가 난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 정말 향내 나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의 날을 기다리면서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지 못할 때지만 우리가 그런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제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그런 향기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교제는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교제의 축복들을 더욱더 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든 너는 이겨낼 강한 발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의 교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연대를 멈추지 않고 그 교제의 축복을 생각하며 또 흩어진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연대 가운데서 함께 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하는 일들과 가정과 장래 위에, 또 주의 교회 여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흩어진 곳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